한국산 훈련기의 비상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해상자위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훈련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여러 체급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카이 실무진과 접촉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이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결국은 다시 부용 훈련기를 재생산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를 두고 일본이 한국을 이용해 이중 플레이를 펼쳤거나 연막을 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고, 오히려 일본이 이번에도 미국에 제대로 호구 잡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꾀에 걸려 넘어진 것도 모자라 발등까지 찍은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막장까지 간 일본의 훈련기 도입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훈련기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등 훈련기부터 중등, 고등까지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사태를 내버려 둔 것인지 의아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 일본 자위대가 갑자기 초등 훈련기에 해당하는 T-5 초등 훈련기 30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5는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초등훈련기로 P-3C 등 일본이 운영 중인 대형기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의 조종석, 즉 교관과 훈련 파일럿이 나란히 앉는 형태를 보이는 소형 훈련기입니다. 해상자위대는 비행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뜨거운 후지사의 KM2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지만 운영 중인 대형 기체들이 업그레이드되었고 사용 연료도 제각각이어서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때문에 T-34A를 베이스로 한 초등훈련기 KM2의 후계기로 후지중공업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6월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여러 결함이 발견되었고, 여기에 조종석을 좀 더 확대하고 캐노피 전체를 투명 재질로 바꾸는 등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T-5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체는 T-34, KM2와 같은 형태로 병렬 복좌 배치, 보조석을 포함 총 4개의 좌석을 갖추는데요. 그것은 해상자위대에서 운영하는 보정이끼들이 대부분 대형기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캐노피를 장착했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위계에 약간의 후퇴각을 부여하는 등 주로 조종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기체입니다. 1988년 8월에 1호기 인도 이후 1998년까지 38기가 제작되어 해상자위대에 조달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T-5 추가 주문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기체 자체가 노후화된 데다가 업그레이드된 사양 역시 근래 양산되는 기체에 어울리지 않는 구사양이란 점입니다. 추가로 양산될 T-5의 사양은 길이 8.44m에 폭 10.04m, 주행 면적 16.5제곱미터에 알리슨 250B17D 터보프롭 엔진 한 기를 장착하는데요. 여기에 고도 2438m에서 최대 속도 시속 357km에 이륙거리는 380에서 430m, 착륙거리는 480에서 515m입니다. 엔진은 T-34C가 사용하고 있던 엔진에서 평양 저연비인 알리슨 250B17D로 바꿔 출력을 향상했지만 여전히 낮은 출력으로 긴 이륙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파일럿이 조종 감각을 익히기 위해 만든 깡통 스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작은 기체 최소한의 사양만 구겨넣은 초등훈련기로 대형기 파일럿을 양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이후 생산된 212대에서 기체 노후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배치 이후 30년 이상 지나 정비를 해도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하는 데다가 부품 교체 작업도 난항을 거듭해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훈련 중이던 훈련기의 엔진이 멈춰 긴급 착륙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진동 문제 등 기체 결함까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일본 정부는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받았으며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 내에서도 차세대 보드 훈련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벌써 6, 7년 전의 일이란 사실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F-35는 수십 대 구입하고 F-2를 대체할 F-3를 개발하는 데만 1.4조엔 하나로 약 1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국 파일럿의 안전을 위협하는 훈련비 예산에 인색한 씀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차세대 훈련기 개발을 차일피에 미뤄왔고, 이제는 노후화된 T4와 T5로 5세대 전투기와 대형 군용기 훈련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년 전부터 일본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T-50 보동 훈련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이라면 본사를부터 치던 일본이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T-50 훈련기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만큼 외형은 물론 조작 계통이 F-16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F-16의 후속 기종으로 출시된 다목적 전투기인 만큼 T-50이 F-35의 기종 전환에 유리한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에게 한국의 훈련기는 자국의 최신의 기체를 조종할 파일럿 양성에 최적화된 훈련기라는 사실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는 이미 세계답지에 수출된 후 도입한 국가마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T-50 계열을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굽히고 눈한 번만 딱 감으면 뛰어난 성능에 적합한 훈련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를 도입하는 데에는 자존심 외에도 여러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일본은 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우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발적 속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T-50과 이탈리아의 M-346을 제치고 최악의 훈련기로 악명 높은 미국 T-7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 역시 이를 증명하는 사례인데요. 수많은 전문가가 T-7A에도 그게 말해 난항을 겪는 보잉이 이미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조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과의 전투기 생산에서 호구를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술했던 F-2 전투기인데요. 록히드 마틴의 F-16C를 바탕으로 제작한 F-2 전투기는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됐는데 개발 전부터 일본은 전투기 생산에 대한 기술력도 없으면서 국산화에 대해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공동개발 사이에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지니고 있던 전투기 기술력의 한계와 미국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얽혀 공동개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은근히 일본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견제는 공동개발 협상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공동개발에 대한 MO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측은 일본이 F-2 내부의 모든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지만 일본 측은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및 다양한 소스 코드 등의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F-2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참관 F-16의 소스 코드를 이용해 많은 부분의 기체 파트를 재설비하며 일본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상당 부분 적용을 했습니다. F-2 전투기에 적용된 신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일체 성형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 전투기를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작은 금속관들을 동그란 철제 리벳으로 이어 제작을 하는 방식이 통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F-2 전투기의 주날개를 제작할 때 당시로서는 드문 탄소 섬유 복합제를 사용해 일체 성형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요. 날개 외피를 하나의 복합 소재를 만드는 것으로 조립도 편리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항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보유한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체 성형 기술은 그대로 미국의 손으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F-22 랩터엔 일본의 성형 기술이 상당 부분 녹아들었습니다. 더구나 자체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F-2의 생산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국제 표준이 아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여 스스로 고립되는 과정을 자주 겪는데 이러한 현상은 F-2에도 적용됐습니다. 기체의 각 부품을 독자적인 형태로 생산하다 보니 부품의 생산 단가는 치솟았고 기체의 생산 비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양산 과정의 40%에 해당하는 작업을 미국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일본이 떠맡게 됐습니다. 그 결과 F-2 전투기의 생산 비용은 1억 달러 이상으로 하나로 약 1,400억 원 이상 가격이 뛰어버렸습니다. 거의 F-22 가격에 F-2를 구입한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이 일본을 전문가 집단은 물론 여론조차도 미국과의 협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지갑 역할을 자처했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자국 방위 산업 보호 및 자국 시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엔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에 반하는 기술 개발로 점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이 갈라파고스 생태계라며 조롱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스웨덴의 국제 평화연구소가 공개한 2022년 세계 분비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 해에 460억 달러를 방위비에 사용,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60년 만에 가장 컸다고 하는 일본의 기록은 또 한 번 일본에 의해 갱신됐습니다. 전술의 뜻 일본 방위성이 내년 국방 예산으로 무려 한화 8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원래 동북아 군사 전문가와 미국 싱크탱크들은 2025년 일본의 방위비는 약 67조 원 수준이 될 것이고 2026년이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국방 예산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일본이 이 모든 예상을 깨버린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북방을 넘어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첨단 방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방어력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와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10대 군비 지출국엔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 리스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탑3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방어 자세만 취하던 일본의 안보 정책이 최신 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한 것인데요.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으니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런 표면적인 명분을 준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핑계로 또다시 대무장을 꾀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뿜으며 자위대를 평창 중인 일본의 행태는 그들과 다르게 여전히 과거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의 군비 확장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202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운영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응용한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거리만 약 1000km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보유한 24척의 잠수함 중 무려 21척이 이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일본의 타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얼마 전 암살로 제거된 아베의 일본 우경화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후임 총리 니시다는 한술 더 떠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C2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C2 수송기는 약 20톤의 화물을 싣고도 7,6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거리 900km에 육박하는 재즘을 탑재한다면 수백 발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단번에 출격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공격력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최공시간이 긴 수송기에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장착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너무나 뻔한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 그리고 공격력 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눈치만 보던 패전국이자 전범국 일본이 돌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의 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일본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일본과 북한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을 보면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식량 야욕과 폭력성을 참고 살았는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12식 미사일 그리고 고속활공탄 등의 개발에만 무려 약 47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합동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재즈미알 도입까지 결정했는데요. 육상자위대가 운영하던 로켓이나 미사일 그리고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도 모자라 이제는 항공자위대까지 본격적인 원격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그들에게 명분을 준 북한을 넘어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자신들의 작전지역으로 넓히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자위대는 자위권이 아닌 침략을 목표로 설계된 군대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비의 39%를 사용하는 천조국 미국은 일본을 군비 확장 경쟁에 끌어들여 무기도 팔아먹고 개발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잘 훈련된 경비견처럼 부리면서 일본 본토를 자국의 해외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이 당장이야 중국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키고 주변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범국가입니다. 한번 주인을 문 애완견은 두 번, 세 번 같은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전쟁 이후에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권좌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30년 망조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주인의 팔을 물 습성을 가진 민족이란 사실을 개주인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최남단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부대의 창설로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자국 최서단 지역에 전자전부대까지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게 배운 짓을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즉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인데요. 여기서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과거에 누렸던 세계 1위 제조국의 영광을 방산 분야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방산 생산 기지를 꿈꾸던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과 BAE와의 제휴를 통해 자국을 미국 방산의 거점 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록히드 마틴은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총괄 거점을 일본으로 옮겼으며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인 엘스리네리스 테크놀로지 역시 지난 2021년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더구나 BAE 시스템 은 기존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시아 사업 총괄 본부를 일본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핑계로 진행 중인 군비 확장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의 일본 정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하청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방위력 증강을 위한 북방비 증자분을 고려하면 한국의 위협이 되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들이 원하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43조 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하나 4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이 군비에 투자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자국을 지키고 미국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을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방격 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와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전술했던 항공기와 잠수함용 순항미사일, 고속활공탄 등을 속속 도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일본의 군사력이나 무기사업은 아직 한국과 경쟁하기 힘든 수준이니 걱정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인 일본산 무기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처럼 이미 쑥대밭처럼 폐허가 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단기간에 한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기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방사는 성능과 가격, 납품, AS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도입국의 기대를 충족해왔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결과보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세계 최강의 신흥방산당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되는 것이 일본은 과거 비술의 일본으로 불렸던 제조강국인데다 방산 생태계의 부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인데요. 미국 방구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에 자국으로 돌아온 48대의 F-15CD를 대체하기 위해 36대의 F-15EX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혼슈 북부에 위치한 미사와 공군기지 제35 전투비행단에 로키드 마틴 F-16CD 36대 역시 F-35A 48대로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전투기는 해당 기지를 통해 일본 내 여러 부대에 순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항공전력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남부 혼슈의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이와쿠니 해병대가 보유한 F-35B의 수량을 수정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지에 배치될 전투기의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적지 않은 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일본이란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접근성과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기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대한민국과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과의 강력한 군사동맹은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때 세계 2위의 수출대국이었던 일본의 과학기술도 여전히 미국에게 요긴합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과 미일 방산협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본과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군수개발청은 사이버, 수중감시, 전자기 스펙트럼, 초음속 미사일, 지역 ISR, 네트워킹 작전, 공중과 해상 그리고 수중 우인체계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일본은 4차 산업기술 분야에선 조금 뒤처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상저역과 무인체계 요격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미일 간의 기술 협력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미래전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미 미국은 일본에 오래전부터 안보동맹을 약속했고 이를 유지해왔는데요.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양국 간의 방위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갖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수평관계, 군사적 협력관계가 아닌 수직적 명령체계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첨단 무기를 영구 주둔한다고 발표했을 땐 이를 조언하며 손뼉칠 게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혹시 일본의 전투기가 잠시 거쳐가는 지점이나 보관소쯤으로 보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 소식통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지난해 연말 인디펜던트지 아시아판 기사에 의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지자 이를 일본에 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본은 이를 위해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일본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주로 항공기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캡2와 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3인데 모두 미국의 라이센스를 얻어 일본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필요한 수량을 모두 맞추려면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팩2를 중심으로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은 우선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토다케스구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이번 조치로 미군의 무기 탄약재고 부족분을 일본이 보존하는
하청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갖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무기가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분쟁 무기로 직접 수출된다면 일본이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 분쟁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협조에 언제나 감사하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호주 등 군사적으로 친밀한 동맹국에 이런 결례에 가까운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어트를 제공하는 것을 발표한 날 제이트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영지침을 개정해 미국의 지대공유경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수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본의 지도적 역할에 매우 감사한다면서도 이번 일본의 패트리어트 대미 수출은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뭐 말 잘 듣는 애완견에 대한 칭찬인지 조롱인지 해석이 모호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이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3년 국방 예산은 2022년보다 26.3% 증가한 61조 1,156억 원,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방위비 총액을 43전 하나 489조 원 수준으로 1.5배 증액할 계획인데요. 일본 정부는 단위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기회로 보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군사력 대폭 강화를 천명하고 자국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으로 인해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제재 대상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국가 국제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등의 원칙은 전범 국가라는 일본의 과오로 인해 만들어진 무기 관련 제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 원칙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무기 수출 정책에 있어서 보다 공세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10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6개국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10대 무기 수출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중국 단 두 곳뿐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진 군사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했으며 국제사회의 균형 유지와 태평양 수호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발언권을 시샘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한국을 밀어내고 태평양의 핵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커스 동맹의 필러2 참여입니다. 오커스 동맹은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심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군사동맹입니다. 오커스는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첨단 군사과 기술의 협력을 추구하는 필러2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한국과 일본은 필러2의 협력국 확대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오커스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태평양 조약의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오커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조커스로 불리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태평양의 안보 수호를 위한다면서 정작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배제하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다국적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 이외에도 EU, 아세안 등 여러 국가 연합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보란 듯이 ICBM을 태평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해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발전은 발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강력한 ICBM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2021년 자신들이 세계 최대 최고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가졌다며 발표했을 정도
정도입니다. 고체열 기술이 무서운 것이 이는 우주 탐사용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추진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44년 만에 사거리만 2000km에 달하는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의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나선 중국의 성례와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중국산 미사일의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궤적을 원양 관측선의 위치 등을 토대로 추적했을 때 이 미사일은 중국 남부 하이난을 출발하여 미군 관리지를 거쳐 무려 12,00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쏜 건 1980년 중공5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미국에 놓여왔던 기세를 펴고 제대로 도전해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러시아가 RS-28 사르마트 ICBM의 발사 실패 직후 이어졌 단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카피하던 중국이 이제는 러시아를 누르고 세계 2강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발사 성공률이 90%, 러시아가 85%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100% 성공이라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도 주변국의 ICBM 실험에 대해선 대단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히 한국이 로켓 관련 실험을 공개할 때마다 딴지를 걸곤 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누리호의 발사 때마다 중국의 1970년대 수준의 미사일이라고 깎아내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로켓 기술은 즉각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시작된 중국의 ICBM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거듭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ICBM 전력은 다탄두 기술, 고체연료 기반의 신속 발사 능력, 그리고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갖춘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ICBM은 모두 둥펑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둥펑 5 시리즈까지는 중국이 초기에 개발한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중 둥펑 5A 및 둥펑 5B 등 각각 단일 탄도와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여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발사 준비 시간이 길지만 대형 태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둥펑 31A와 둥펑 31B는 개선된 사거리와 다탄두 기술을 적용한 버전입니다. 이 시리즈는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둥펑 41은 중국의 최신 ICBM이자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평가받는 시스템입니다. 둥펑 41은 고체연료 기반으로 최대 사거리가 14,000에서 15,000km로 추정되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다탄두 기술을 활용해 10개 이상의 개별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둥펑 41은 트럭, 철도, 사일로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어 생존성과 타격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ICBM 기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다탄두 기술의 확립입니다. 다탄두 기술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로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둥펑5B와 둥펑41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현대적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초기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로 전환하면서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유지 보수가 쉬워 실전에서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둥펑 31 및 둥펑 41과 같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은 발사 플랫폼의 기동성까지 겸비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ICBM을 고정된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철도 등의 플랫폼을 통해 미사일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적의 타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중국은 우주기술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ICBM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성 및 지상 기반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ICBM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향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ICBM 전력을 미국, 러시아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뒤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ICBM 전력은 대부분 고체 연료 기반의 LGM-30 미니트맨3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니트맨3는 단일탄두와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만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트라이던트 조디5와 같은 SLBM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 및 육상에서 다각적인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RS-24 야르스와 RS-28 사르막과 같은 최신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르막은 고성능 다탄두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ICBM은 북극권 및 다양한 환경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보다 한층 더 진보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공개된 완성체는 없지만 이미 러시아에 준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까지 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ICBM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자주국방을 향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주적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인계받아 ICBM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석된 발사체 천리마 이력만 봐도 엔진은 백두산 계열 한 단계 더 개량한 신형이며, 이 역시 러시아에서 개발한 주력 90 톰포스급 RD-250 엔진을 역설계한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D-250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핵미사일 SS-18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양된 천리마 1형의 동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에는 러시아와 중국산 부품이 대량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북한의 로켓에 중국과 러시아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도 ICBM에 준하는 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준 것이며, 오히려 푸틴과 시진핑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그들과 적대관계인 우크라이나나 인도 등의 무기 수출을 어느 정도 자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제타, 부고르차, 슈퍼익스프레스 등의 유럽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한국의 개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는 방산 능력이 막강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중국은 ICBM 발사를 강행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험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아시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ICBM 발사는 강력한 핵전력을 통해 미국의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 3축 체계인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모두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폭격기 등의 전력 강화와도 연계됩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갖추고 있는 핵전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을 완성한 중국의 ICBM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다탄두 기술, 고체 연료 기반 시스템, 이동식 발사 플랫폼, 그리고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및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과 항공우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2024년 8월 27일 북한은 국제해사 기구에 잠수함 13척을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되었음을 나타낸 셈인데요. 북한이 IMO에 잠수함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등록된 북한의 잠수함들은 상하이 급1호부터 11호까지의 소형 잠수함과 824 영웅함, 김구동 영웅함 등 두 척의 신포급 잠수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수함은 IMO로부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며 등록주체는 조선정부 해군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상하이급 장수함은 주로 한반도 연안에서 운용되는 소형 장수함으로 북한은 이들 장수함의 건조 연도를 2004년에서 2006년 사이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1990년대에 건조된 기존 상업급 장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8.24연구망은 북한이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사용했던 장수함으로 2016년에 건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긴고도 경로망으로 이는 2023년에 건조된 최신형 장수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해사기구 IMO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연합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전 세계 해운 및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입니다. IMO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195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국제해운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해상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해운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해운 및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인 북한이 무슨 연유로 갑자기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을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합동 잠수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백폴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상어 2급 잠수함과 신형 SLBM 잠수함만을 등록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훈련에 참가할 잠수함들만 등록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연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군 함정은 상선과 달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와츠는 대부분의 북한 잠수함이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항해를 염두에 둔 등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IMO에 등록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의 해군 역량을 과시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잠수함 등록보다 더욱 괴상한 것은 하루 만에 등록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등록 다음 날인 8월 28일 북한이 등록한 잠수함 13척의 정보가 모두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목록에서 사라졌고 해당 잠수함에 부여된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함정의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등록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북한이 실수로 잠수함을 등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의 닐 와츠는 영국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관리자가 실수로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보유 상황은 군사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김구동 영호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2023년 9월 8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구동 영호함을 공개했습니다. 김구동 영호함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전술핵 잠수함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김구동 영호함은 2019년 7월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이후 약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기존의 로미
미호급과 고래급 잠수함을 겨냥하여 건조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 공개한 북극성 3형과 같은 중단거리 SLBM을 탑재할 수 있으며 화산 31과 같은 전술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빙구덩 영호함이 전략 순항미사일이나 핵무인 수중공격정 헤이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이 등장함에 따라 대상에서의 전술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해왔고 특히 잠수함 전력의 발전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략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개발을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들이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들 잠수함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잠수함의 실전 투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구동 영웅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던 파리 사령부만 모두 기존의 노후 잠수함을 개량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 잠수함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북한의 해군력 비교에서 한국이 확연히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국제군사력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해군 전력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14위를 차지하며 양국 간 해군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첨단 전투함을 비롯해 90여 척의 전투함, 10여 척의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한국 해군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해군력 비교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손을 잡고 개발하던 212급 잠수함의 설계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버 뉴스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합작 잠수함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2021년 여름부터 독일과 노르웨이가 합동으로 진행한 잠수함 개발이 3년 만에 설계 단계를 완료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 작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DMK4 중어뢰와 아이다스 잠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요. 독일과 노르웨이는 2027년에 시험 운용에 들어간 다음 2029년에 노르웨이 왕립 해군에 인도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이 두 척, 노르웨이가 네 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평범한 군 현대화 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212급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중차대 문제입니다. 특히 최대 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이 212급 잠수함을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12척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에는 국방부에서 잠수함 제조업체들과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에는 북극해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적의 항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캐나다는 창의장수함도 입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장보고 3 배치 2 장수함을 투입하여 캐나다의 차기 장수함 사업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독일의 ELCD급은 설계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물이 없었고 2025년 진수, 2026년 인수 계획을 두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와 달리 ELCD급은 언제 진수와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정이 불투명하여 일본의 타이데이급과 달리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쟁자는 아니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의 공동 개발을 두고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ELCD급 장수함이 설계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이상 캐나다 장수함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장수함 수출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장수함인 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장수함 전력을 확충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독일과 한국의 장수함 기술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20급 장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장수함 전력과 기술을 확고하게 시작했는데요. 첫 장수함은 독일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건조하여 도입하고 두척의 장수함은 기술 도입 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한국은 20급 잠수함의 건조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15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데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한국은 3000톤급 규모의 도사 난창호급 잠수함 세척을 비롯하여 3600톤급의 장보고 3배치2를 80% 이상의 국산화 비율로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수함 분야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잠수함 강국인 독일을 압도할 정도로 기술적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ELCD급 잠수함이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잠수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노르웨이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보고 3배치2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2500톤급의 ELCD급 잠수함이 나름대로 큰 규모를 갖춘 잠수함으로 여겨지겠지만 3600톤급 규모의 장보고 3배치2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이 때문에 무장체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분에서 한국보다 떨어지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2는 10개의 수직발사반을 보유했지만 ELCD급은 현재까지 수직발사반 탑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발사반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장체계 운용의 유연성에서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533mm 어뢰발사관을 8문이나 탑재하고 있지만 독일은 6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직발사관 이외에도 다양한 전투력 측면에서 한국보다 열세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의 지속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은 리튬이온전지와 AIP를 동시에 탑재하여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긴 작전 기간을 자랑하며 장보고 3배치2는 독일의 ELCD급 잠수함보다 20일 이상 긴 작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잠수함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잠항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독일의 경쟁 잠수함보다 무려 20일이나 더 길다는 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잠수함의 잠항 심도가 무려 400m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일의 ELCD급 잠수함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잠수함은 250에서 300m 수준에 불과합니다. 잠수함의 잠항 심도가 더 깊다는 것은 적의 탐지 장비로부터 아군 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설량적으로부터 어뢰나 폭물 공격을 받더라도 일정한 DP 이상에서는 위력이 방감되기 때문에 잠항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군의 생존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의 잠항 심도보다 100m 이상 더 깊은 수심으로 잠항할 수 있는 한국의 장보고 3배치2는 독일의 ELCD급 잠수함보다 전술적으로 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리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의 생산 속도 문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비록 독일이 노르웨이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신형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독일은 2029년에나 노르웨이 해군의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첫 번째 212C급 잠수함을 인도할 2029년이면 한국은 이미 두 척의 장보고 3 배치2를 인도하고도 1년이나 남는 시점입니다. 개발 국가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함을 인도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설령 수주 사업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당장 새로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한 다수의 국가들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사정을 기다려주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잠수함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유럽 최강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만 하더라도 방산 수출은 고사하고 자국분이 사용할 무기조차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나라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다수의 분야에서 독일제 무기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자주포 분야에서는 독일의 펜자그비치 2000이 한국의 K9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이 독일을 앞